구워서 넣어야 더 고소한 맛이 나오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두 장씩 마른 팬에다가 구워주시는 게 네. 영양 손실이 적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김은 먹기 좋게 부숴야 되는데 네. 여기 보시게 되면 네. 이렇게 위생도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한 번에 집어넣으면 얘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찢어서 이렇게 네. 넣어주세요. 네. 하긴 구워야 또 잘 부서지죠, 그죠? 네. 네. 자, 이제 위생병에 담았으니까 한번 부시러 들어볼게요. 네. 네. 김은 다 부셔놨는데요. 이 김을 한번 불릴 거예요. 아~ 김을 물에 불려요? 아, 왜요? 그래야 김의 향이 더 잘 나거든요. 아~ 미역처럼. 네. 부피도 더 커지겠다. 불리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? 오, 맞아요. 그리고 반죽에 섞었을 때 네. 오, 김이다 나와요. 완벽한 김의 색깔과 네. 김의 네. 모양. 아, 베이스는 역시 또 다시마물. 예, 감칠맛 나겠네요. 네. 맛을 한층 더 업시킨다고. 예. 오, 김향 올라온다. 고소한 향. 네. 하진쌤, 그럼 네. 김은 얼마나 불리면 될까요? 아, 이거는 그냥 15분 정도만 불리시면 돼요. 아, 김이 얇으니까 금방 불겠죠? 그렇죠. 제 앞에는 지금 15분을 불려놓은 김인데요. 네. 촉촉하게 잘 불었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. 김향도 연기도 나요. 향이 네. 진짜 가나요? 좋아요. 네. 네. 자,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아, 넣을 좋아. 게 뭐냐면 부침가루 한 컵 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부침가루. 김을 이렇게 구워서 물에다 불린 다음에 반죽을 하니까 좋은 점은 부침가루를 조금 써도 잘 이렇게 접착력이 일어날 거예요. 아. 오우, 김향! 야, 김향 진짜 좋구나, 불려놓으니까. 자, 이제 여기다 넣어주실 게 뭐냐면 다진 마늘 네. 세 큰술 이렇게 넣어주세요. 다진 마늘? 자, 그다음에 들기름 세 큰술 넣어주세요. 어? 아니, 저는 그 반죽에 다진 마늘하고 네. 들기름 넣은 건 처음 봤어요. 그걸 왜 넣는 거예요? 아, 윤경 씨, 그 채소전 네. 부칠 때 마늘이나 들기름을 넣으면요, 고소해요. 아, 더 고소하라. 네. 아~ 마늘도요? 네. 아, 들기름과 식용유가 만났을 때 그 시너지가 또 나면서 아~ 예, 기름이 네. 많이 들어가질 않아도 되겠네요. 네, 반죽이 더 이렇게 야들야들 보들보들해졌어요. 네, 자, 그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 당근 100g을 네. 요런 모양으로 채 썰어서 넣어주시면 돼요. 네네. 예. 아, 색깔 이쁘다. 당근이 기름이 닿아서 익으면 더 맛있고 몸에 좋은 거 아시죠? 네. 예. 그리고 자, 청양고추 5개 반 갈라서 시체 넣어주세요. 아, 시체로 넣는구나. 네. 더 매콤해지나요? 매콤해지는데 감칠맛이 더 좋죠. 아, 시 털지 말고? 네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왜 한 방에 채소가 있다라 그랬잖아요. 네. 팽이버섯 한 봉을 요런 모양으로 썰어서 넣어요. 그 비법 제외 중에 하나가 네. 팽이버섯. 네. 고기 같은 식감을 네. 주는. 맞아요. 와. 그래, 호감이 확 간다. 네, 맞아요. 좋아요. 아. 고기 씹히는 식감. 네. 네.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좋겠네요. 김은 약간 부드럽게 씹히잖아요. 맞아요. 지금 버섯부터 김까지 영양 덩어리예요. 네, 부드러운 김에다가 오독오독 팽이버섯에다 당근을 익혀지면 살칼살칼하잖아요.